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여행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대관령 산자락에서 흐르는 일급수 계곡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총 토지 면적 1143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바와 같이 1년 사계절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합천과 접해 있는 계획관리 지역 총 토지 면적은 1143평입니다. 저 멀리 대관령 산자락에 풍차가 보이죠? 대관령 산자락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일급수 계곡물이 흐르는 그러한 계획관리 지역 총 토지 면적은 1143평입니다. 앞에 보고 계신 것 같죠? 1년 4개월 끓이지 않고 흐르는 물이 아주 물소리 언제 들어도 참 힐링이 되죠? 머리가 맑아집니다. 도로도 좋습니다. 주변에는요, 7개의 멋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에다가 커피숍, 레스토랑, 뭐 카페, 또 고급 음식점 뭐 이런 거 해도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휴양소, 요양원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의선 모습입니다. 상공에서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약간 길게 좀 보이는 편인데요. 빨갛게 깜빡이는 이 부분입니다. 토지 내에는 감나무 등 유실수가 60그루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도 있고요. 컨테이너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개발 가능한 대상은 단독 다중다가구 15다세대, 제1종, 2종 건생이 가능하고요. 휴게음식점, 또 커피숍, 레스토랑, 카페 모두 가능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커피숍, 레스토랑, 그리고 요양원, 휴양소, 수련시설,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의 모습입니다. 대관령 멀리 산세 풍차가 보이죠?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교통망 그리고 도로망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관령 산자락에서 흐르는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일급수 계곡물이 계속 접해 있고요. 흐르는 물소리가 대단합니다. 요즘에 강릉에 굉장히 가물어서 비가 안 왔는데도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사장님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소나무가 일품일세,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인데? 이 소나무 이건 한 200년 정도는 묵었을 것 같으네. 그 정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수량에 대해서는. 그렇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녀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정도면 한 200년은 묵은 거야. 이 소나무가 매디가 크거든? 맞아요. 그 소나무가 이 입구서부터 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 입구부터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그루. 일곱 그루구나. 일곱 야, 이거 이 소나무 감안해도 꽤 되겠다. 그루죠. 그리고 여기 오니까 물소리가 아주 착 귀를 아주 저 울리는데, 이 물이 그 대관령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그렇죠. 대관령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원줄기 저맨 위에 그, 계곡의 끝이 보현사절이에요. 아, 대관령 아래 보현사절이로구나. 절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그 물이에요. 계곡물이네. 그게 그래서 뭐, 깨끗할 수밖에 없지.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오염된 게 못하니까. 없으니까. 사람 여기 조금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 소나무는 아주 멋지고, 여기 터가 이렇게 둘 한, 여기서부터 요 범위죠. 토지 그렇죠. 경계선. 그러니까는 여기도 꽤 터가 넓으네, 위에도. 그렇죠. 요 앞에다 집이 들어서 건축에도 만약에 기가 아주 막히죠. 멋지겠는데, 장소가. 그리고 저 좌측으로 이제 저 끝에 참나무 있는 데까지인데, 이 감나무가 이게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이게 대봉감이고, 한 1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아주 수확이 많겠는데? 꽤 많아요. 한몇 그루 정도 될까요? 정확히 다 세보진 아, 않았어요. 때까지 그렇지. 통계는. 농사지면서도 다안 세보지. 세봤어요. 한 60kg에서 70kg 그 시작했다. 정도? 예,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되겠다.
요 가시기 뺑 돌려면 저 엄나무 그 두릅나무가 있어요. 둘레도 엄나무 예, 두릅나무 예, 심으셨네. 예, 소나무 두릅 있고. 중간 중간에 이제 복숭아나무가 한 몇 개 있고. 과일나무 심었고. 예, 대추나무 몇 개 있고. 먹을 건 다 준비하셨네. 그럼 저 여기 그 토지 주변을 보니까 야, 이 전부 이거 자연석인데 예, 예. 이걸 전부 주변을 그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셔서 뚝을 사셨네. 아니 이제 예. 저도 이 땅을 처음 구매를 할 때 내 이 예. 지역에 대해서 동네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예. 저 역시도 이 지금 현재 토지 한 천몇백 평이 처음부터 아주 자연석으로 꽉 차 있어요. 아, 여기 밑에가 다 자, 이런 자연석이네? 네, 그러니까 이 감나무 밑에는 다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 파면 이런 자연석이 나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파서 주변에 네. 이게 축대를 싸셨구만. 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네. 아니, 그, 저, 여기가 이 하천하고 상당히 그 거리가 좀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는 이게 하천부지네? 맞아요. 옆으로? 예, 하천부지인데, 예. 이 앞뒤 하천을 좀 내려가시면은 뭐 자연석 그, 아... 돌이 아주 크게 멋있는 게 많아요. 아, 그리고 이게 예. 여기서 저 밑에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네. 참, 여기 거리상으로 한, 20m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예. 이 바위돌 돌이 엄청 많네, 여기 멋진 게. 예, 글자가 보니까. 그러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위에도 전부 이제 돌 자연석으로 쌓으셨는데, 예, 예. 뭐, 감나무서부터, 예, 예. 그리고 뭐, 복숭아나무, 아, 팥두개, 예, 예. 전부 이렇게 대봉 감나무죠? 예, 대봉이에요. 아, 올해도 이거 아주 감이 많이 달렸네. 어? 예, 예. 이거 주먹만한 큰 맛있는 대봉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는 그 대추나무. 예, 대추나무.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매실나무. 그리고 이제 그 개두릅나무를 두 개 다 심으셨구만. 이제 뺑 돌려. 아, 전체를? 예, 전체가 엄나무 개두릅나무가 아,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네. 예, 예. 이제, 그러니까 뭐 감도 그렇고, 예. 여기 주변에 이렇게 참 정원석 큰 게, 자연석 예, 예, 예. 많고, 여기다 집을 줘도 참 좋겠다. 아, 여기다가 제가 저 아래쪽으로 쳐다보게 되면 경관.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예, 예, 이쪽이 남쪽이고, 예, 예. 해도 잘 들고, 앞이 탁 트여서. 예. 좌측에는 또 1년 4기절 물이 흐르니까, 예, 예. 물소리가 아주 예. 진동하네. 이게 여기 주변이 경관이 좋다 보니까, 저쪽에 그 펜션 같은 것도 아주 좋아요. 아, 그렇지. 예, 예. 아유, 저게 뭐 최고급 펜션이지 뭐. 예, 자, 지금까지 이제 토지 소유주 되시는 분의 그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아, 보신 바와 같이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대관령 산자라서 흘러내는 1년 4기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요. 일급수 계곡물이 접해 있는 그런 멋진 토지입니다. 제가 전번 들어볼 때 건강 100세 요양원, 고급 주택, 공동주택, 전원 카페, 그리고 고급 야외 음식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입니다. 아, 주변에도 멋진 최고급 전원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강릉에서 바닷가까지도 한 20분 정도, 2에서 25분 정도면은, 안목바닷가 경포대를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깝게 강릉 IC까지는요, 여기서 한 7,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양원교통망, 그리고 하룡해가 잘 들고요. 대관령 산자래는 청정 일곱수 계곡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계획관리지구로서 총 토지 면적은 1,143평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